안녕하십니까. 저는 NHN 클라우드 데이터 개발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 윤태영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데이터 개발 랩은 NHN 클라우드에서 많이 쓰시는 RDB, 그러니까 RDS, AWS RDS 같은 SQL, MySQL 이런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게 빅데이터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겪었던 문제점들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세션들보다 아마 좀 더 가벼운 주제라서 뭐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NHN 클라우드의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일단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 10대 데이터들부터 1차 저장소 아니면 정제된 2차 저장소 같은 곳으로 데이터를 옮기게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ETL 툴을 활용해서 변환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처리된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있는 그 2차 저장소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에 들어간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아날리틱 분석 툴을 쓰거나 아니면 AIML을 위한 이런 전문화된 분석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까지 그 각기 전 단계까지가 저희들이 제공해주는 아까 조식화시켜보면 말씀드린 대로 앞단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캐릭터가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1차 저장소에 RDB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Elasticsearch 같은 최별 저장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다양한 데이터 레이크 저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데이터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데이터 플로우라고 하는 ETL 서비스를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에 대한 처리를 해서 다시 2차 저장소로 들어간 형태로 되었고요. 들어간 데이터들이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쿼리나 AI 이지메이커 같은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분석 툴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붉은색으로 마킹한 부분이 현재 저희 NHN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내에서 이렇게 컨테이너화 되어 있는 환경에서 돌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플로우랑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데이터 플로우랑 데이터 쿼리 같은 경우는 이제 NHN 클라우드의 컨테이너 서비스에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도 쿠버네티스 개발의 또 다른 백엔드 컨테이너 시스템에서 돌고 있고요. 이즈메이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NHN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하는 컨테이너 서비스에서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플로우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장된 데이터들에 대한 ETL을 처리해주는 서비스이고요. ETL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필터나 코덱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저희가 2022년에 실제 정식 릴리즈를 했고요.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일반적인 JDBC나 아니면 S3 API 아니면 카프카 등을 데이터 소스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NHN 클라우드의 서비스인 Google Crash Search라든가 클라우드 트레이라든가 아니면 저희의 오브젝트 스토리 서비스의 데이터 소스를 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직접 플로우를 돌려서 그것들을 다시 가공한 다음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S3나 아니면 다시 카프카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첫 릴리즈 할 당시에는 좀 손쉽게 인프라 자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NKS 기반으로 일단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서비스 중에 하나는 데이터 쿼리 서비스인데요. 데이터 쿼리 서비스는 대형량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분산 SQL 쿼리 엔진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존 간에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페더레이션 쿼리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트리노를 사실은 트리노 클러스터를 저희가 사용자별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서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유사한 형태이고요. 마찬가지 2022년에 저희가 NKS 기반으로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MariaDB, MySQL, Postgres, Oracle 이런 RDB 데이터 소스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NSN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아니면 S3 컴패터블 API를 제공한다면 비슷한 프로토콜을, 그 해당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데이터 소스로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NKS로 서비스를 오픈하긴 했는데 서비스를 오픈하고 나서 실제 서비스를 하면서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른 CSP의 Kubernetes 서비스도 대동소이할 텐데요. 기본적에는 NHN의 Kubernetes 서비스 구조를 보시게 되면 사용자는 사용자 웹 콘솔에서 관리를 하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VPC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VPC 아래 사용자에게 보이진 않지만 다수의 마스터 서버들이 구성이 되고 사용자는 최소 하나 이상의 워커를 지정을 해서 그 서비스를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점은 실제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저희가 처음에 두 가지 서비스를 만들 때 싱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상에서 사용자들의 테넌트를 분리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의 네임스페이스를 논리적으로 구분해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였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싱글 클러스터라는 얘기는 실제로는 하나의 VPC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실제로 사용자 네트워크 테넌트의 분리에 대한 이슈가 조금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칼리코 CNI를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 폴리시를 설정을 하면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제어하는 것들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지금 VPC를 공유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를 분리를 해주고 논리적으로 분리를 한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연결이 되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다이렉트 커넥션을 맺어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네트워크와 실제 사용자들의 네트워크가 혼재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폐쇄망을 구성하는데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슷한 이유이긴 하지만 실제 저희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쓰는 만큼 과금을 하게 되는데 과금을 하면서 실제 네트워크 사용량에 대한 과금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 네트워크 과금은 기본적으로 VPC상에서 오고 가는 패킷을 기반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위전 서비스의 경우 해당 위전 바깥으로 나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서는 별도 과금이 부과되는 형태인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 싱글 VPC 구조하에서는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트래픽이 사용량을 구분해서 어떤 트래픽은 과금을 해야 되고 어떤 트래픽은 무료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파드가 동작하는 NKS상에서 파드가 동작하는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를 파악하고 그 무료, 유료 구간을 IP 테이블을 활용해서 조작을 한 다음에 해당되는 패킷을 누적을 하면 사실은 그 금액을
합산을 하게 되면 실제 과금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게 IS 레벨에서의 과금이 지원되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 파스에서 IS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해서 과금을 하는 거라서 첫 번째 불일치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파스가 하기에는 업무가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가장 심플한 방법이었는데요. 지금 싱글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를 공유하는 방식에서 아예 그 사용자별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는 방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클러스터별로 VPC가 별도로 생성될 거고 이로 인해서 네트워크 과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IP 테이블을 통한 조작을 해서 뭔가 과금을 하기 위해서 개발해야 되는 요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콜로케이션 게이트웨이를 구성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폐쇄망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한 형태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린 실제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하게 되면 다수의 마스터, 보통 3개 이상의 마스터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워커노드가 항상 동작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이는 사실은 만약에 서비스를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안 쓰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저희가 서비스를 싱글 클러스터 배포하기 때문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포하기 위한 네임스페이스에서 아고 워크플로우를 활용해서 사용자들의 파드들을 배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사용자별로 해당되는 아고 워크플로우를 따로 설치를 해서 배포를 하면 추가적으로 또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백엔드에 별도로 아고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해서 동작을 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사용자의 모든 프로젝트의 VPC에다가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되는 이슈들이 또 필요하게 돼서 이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금 달리 했어야 했습니다. 사용자 프로젝트별로 이 테넌트를 분리하기 위해서 MKS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야 했고요. 저희가 서비스를 오픈하던 당시에 네이처 클라우드에서는 컨테이너 서비스도 함께 배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별로 NHN의 컨테이너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형태지만 사용자별로 VPC가 생성되기 때문에 VPC 기반으로 네트워크 과금이 가능한 형태가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콜로케이션 게이트웨이 구성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폐쇄망 구성도 가능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MKS 기반으로 했을 때 생겼던 마스터 노드들, 사용자별 프로젝트와 마스터 노드가 최소 하나 이상의 워커라고 하는 저 구성 요소도 실제로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필요할 때 컨테이너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스펙을 변경 가능하게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포를 위한 공통 아고 워크플로우 대신에 NCS가 제공하는 템플릿과 워크로드를 활용해서 서비스 배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NKS 기반으로 싱글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던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들을
NCS 기반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NHN의 컨테이너 서비스, 줄여서 NCS인데요. NCS 서비스는 컨테이너를 구동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VM 인스턴스를 가지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이런 환경을 구성하지 않아도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2022년 12월에 서비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구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한 IaaS의 나머지 인스턴스의 온라인 NAS 등과 통신이 가능하고, 실제 볼륨으로는 온라인 NAS 또는 NFS V3를 지원하는 해당되는 마운트 포인트를 볼륨으로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GPU를 사용하는 컨테이너 구성도 가능하였고요.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서비스를 외부에 노출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기본적인 CPU 메모리, 네트워크, 스토리지 모니터링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비스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동작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NCS의 배포 부분 같은 경우에는 NCS에서는 템플릿과 워크로드라고 하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배포가 이루어집니다.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실제 컨테이너의 구성사항을 담고 있고요. 해당 구성사항 안에 보면 컨테이너 명세가 있죠. 실제 이미지가 사용될, 이미지가 보관된 REST URL, 그 다음에 CPU랑 GPU, 메모리 같은 지원하는 사양, 그리고 컨테이너가 사용할 포트, 그 다음에 어떤 볼륨을 사용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술하게 되고요. 이 템플릿을 가지고 워크로드는 템플릿을 참조를 해서 실제 얼마나 워크로드를 실행할지를 기술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로드 밸런서랑 플로팅 IP 같은 것들을 어떻게 쓸지를 기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템플릿에서 정의한 저 각각의 컨테이너들은 태스크 하위에 생성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워크로드를 실행 수로 지정한 것만큼 실제로 태스크가 실행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비스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직접 도프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NHN 클라우드 내에서도 NCS 기반으로 NHN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직접 이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전환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졌고요. 앞에서 보시는 게 기존의 환경입니다. 쿠버네티스 네임스페이스로 있던 것들을 NCS의 사용자 프로젝트로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기존의 배포를 위해 사용하던 아고 워크플로우를 자체 배포 모듈을 개발을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데이터 플로우의 경우에는 실제 플로우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별도의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NHN 클라우드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쿼리도 비슷한 형태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NCS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하면서도 실제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몇 가지 좀 고려하지 못했던 이슈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NCS 기반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로드 밸런서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오픈스택에서 로드 밸런서는 옥타비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옥타비아는 로드 밸런서 인스턴스 암프로라고 하는 VM 인스턴스 기반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엘바스라고 하는 로드 밸런서가 있는데 기본적인 비용 자체가 10배 이상 비싸게 됩니다. 쉐어드 형태가 아니기도 하고 VM 인스턴스는 무조건 하나씩 띄워야 되는 형태라서 서비스 이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당시에 워크로드를 재시작 사실은 내부적으로 호스트에서 리밸런싱이 발생해서
컨테이너 파드의 리밸런싱이 발생을 하게 되면 워크로드를 재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재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컨테이너 IP가 변경이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스테이트리스 어플리케이션이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저희가 제공하던 데이터 쿼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브 클러스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라서 이 사이에서 실제로 IP가 변경이 되면 실제 내부 통신이 불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큐어 통신을 하기 위한 HTTPS랑 터미네이터 HTTPS 프로토콜이 해당 그 당시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배포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LCS에서는 템플릿과 워크로드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서비스 배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랑 DB 같은 간단한 뭐 스위트 구조 같은 것들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복잡한 워크플로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 이상의 워크로드를 배포를 해야 되고 그 워크로드들 간에 디펜던시가 있는 경우에 이 의존성을 관리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의 기능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 쿼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서 배포 현상이 상이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워커의 개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VM 실제 클러스터의 스펙을 크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실제로는 사용자가 변경한 이후에 그 변경된 내용을 기반으로 다이나믹하게 워크로드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엔시에스 기반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의 컨테이너 개발 팀하고 얘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옥타비아 LB를 기존에 사용하던 엘바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LCS에서 엘바스가 지원을 하게 됐고요. 작년 말에 엘바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NCS 워크로드 재시작 시 IP 변경되는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내부에 있는 로드 밸런서를 활용해서 VIP를 고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실제 NCS에서는 내부 로드 밸런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트 풀 타입의 워크로드를 사용할 때 컨테이너 IP 고정하는 기능도 별도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TTPS랑 터미네이티드 HTTPS 프로토콜도 2023년 말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사실 여기서 보면 데이터 쿼리라고 하는 경우에는 앞쪽에 사용자가 저희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쪽 백엔드에 있는 중간에 보이시는 클러스터 프록시라는 부분을 통해서 퍼블릭 구간으로 다시 넘어간 다음에 퍼블릭에 있는 저희 NCS 위에 구성된 데이터 쿼리의 워크로드들 서비스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NCS 상에서의 워크로드가 재시작될 때 IP 고정하는 부분 때문에 저 해당되는 인터넷 내부 로드 밸런서를 활용을 해서 IP 고정하는 걸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 퍼블릭 구간에서 실제로 저희 백엔드의 클러스터 프록시와 엘바스 사이에는 별도의 IPACL을 적용해서 외부에서 접속하지 못하고 저희 쪽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인 배포 관련된 이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배포 모듈을 저희가 별도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쿼리 클러스터의 배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개의 플로우와 5개의 워크로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로드에 대한 의존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배포 모듈에서는 카프카 기반으로 해당되는 플로우와
토픽들을 유지하고 그 상태를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배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의 각 설정에 따라서 컨테이너의 스펙이나 워커스토에 따라서 동적으로 템플릿과 워크로드를 생성을 해서 이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부 워크플로우 같은 외부 툴과 연계가 지금 지원은 되고 있지 않지만 NHN 클라우드의 파이프라인 서비스가 NCS의 특별 스테이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런 워크플로우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개선 중에 있습니다. 배포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는 클러스터 전체 배포 플로우가 있을 거고요. 내부에서 메타스토어를 배포하는 플로우가 있고 쿼리 엔진을 배포하는 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스토어 배포 같은 경우에는 실제 MySQL의 워크로드를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 메타스토어의 워크로드를 배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쿼리 엔진 같은 경우에는 트리노 코디네이터 워크로드와 워커들의 워크로드, 그리고 폭시 워크로드라고 해서 이것들이 합해서 되는 워크로드들이 성공적으로 배포된 다음에 그 다음 워크로드를 배포할 수 있도록 배포 플로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를 집어서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메타스토어에 메타스토어를 배포하는 툴을 보게 되면 실제로 기본적인 이미지와 스펙과 컨피그의 종류를 가져와서 MySQL 템플릿을 제너레이션을 하고요. 그 생성된 MySQL 템플릿을 다시 MySQL 워크로드와 연결을 시키고 추가적인 정보를 넣어서 해당되는 MySQL 워크로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성을 해서 이 디펜던시들을 해결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NCS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8월말 기준으로 그 당시에 제공하지 않았던 몇 가지 추가적인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간 기반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컨테이너에 대한 예약 실행이라는 종료가 가능하고요. 온라인다스 이외에 오직트 스토리지나 저희의 시큐어 키 매니저에서 저장한 기밀 데이터를 마운트에서 사용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부 로드 밸런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컨테이너 IP를 프라이빗 DNS에 자동 등록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나와 있는 타 CSP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서비스들과 비교를 좀 했고요. 다양한 스펙들을 제공하고 있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실제로 저희 컨테이너 서비스에서 하면서 불편함을 느꼈었던 것들을 많이 요구해서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실제 컨피그 맵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쿠버네티스에서 하는 것처럼 컨피그 맵을 쓸 수 있고요. 아마존의 ECS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긴 한데 사실은 이번 환경 변수를 대량으로 등록해서 쓰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크릿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SKM이라고 하는 시큐어 키 매니저를 연동해서 쿠버네티스의 시크릿 같은 것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저희가 IP 고정, 스테이트풀 워크로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을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컨테이너 서비스 내에서 DNS 서버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호스트 알리아스를 설정할 수 있거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컨테이너 IP를 고정하거나 하는 이런 기능들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로드 밸런서에서 말씀드린 터미네이티드 HTTPS로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인데요. 현재 아직 저희가 ACS가 퍼블릭 API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올 11월 달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컨테이너에 접근하기 위한 터미널을 제공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제공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토스케일도 올 11월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가 딱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대모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실제로 저희의 컨테이너 서비스 위에서 개발을 하면서 충분히 저희 컨테이너 서비스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잘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서 동작하는 저희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지금 서비스를 아무 문제 없이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